한화시스템과 한화지상방산이 서울대학교와 손잡고 육해공 미래 무인 이동체 공동연구 본격화에 나섰는데요. 이번 무인 이동체 공동연구 협약에 따라 국가 미래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무인 이동체 분야 기술 혁신과 신규 산업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한화시스템 장시권 대표이사와 한화지상방산 장기훈 상무,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 등 7개 기관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무인차량, 무인함정, 무인항공 등 미래 이동체 개발과 실증 관련 무인이동체 공동연구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각사가 보유한 방위산업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정부연구 과제 발굴과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무인이동체 전문 연구인력 육성과 공동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한화시스템과 한화지상방산은 드론 및 로봇 관련 무인체계 개발 역량을 적극 활용해 센터 공동연구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한화시스템은 센서 및 지휘통제통신 분야 국내 선두 기업으로서 IoT, AI,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에 접목한 미래 지능형 솔루션 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한화지상방산은 지상 무인이동체 분야 체계 종합업체로서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공군 기지방호 로봇, 보병용 다목적 무인차량, 무인수색차량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할 다양한 지상 로봇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첨단 기술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방 ICT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적인 무인체계 기술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이바지해 나갈 한화시스템과 한화지상방산의 모습 응원하겠습니다.